대학교 때뭐제 나름의 하느님 체험, 회심 체험하고 나서 일단 그때 다시 이제 성서에 대한 꿈을 조금씩 다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나중에 길이 생기면은 다시 뭐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저희 학교 부속병원 원보에 그 지금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그 글이 나왔어요. 이제 저희 학교 선배인데 당시에는 그 부재님이셨거든요. 아, 저는 이제 그때 보고 아, 이렇게 의사가 돼서도 사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아, 그럼 나도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고 싶다. 저한테는 이제 저의 하느님 체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4살, 5살 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교는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사, 주일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제 계속 성장을 했고, 이제 놀 때도 성당 친구들하고 놀고 성당에서 놀고, 그래서 이제 성당 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 다니다 보니까 신부님들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성당 열심히 다니면 그때 당시에는 다 이렇게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누구나 가지잖아요. 그런 꿈도 가졌었고, 천국의 열쇠라고 그런 소설책 보면서도 되게 감동받고, 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냐? 이렇게 엄마가 물으면, 이제 저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교리 시간에 배웠던 그 답을 했어요. 네. 저한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이런 체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느님 체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피정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뭐 이럴 때도 피정을 가잖아요. 피정 가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누나들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아, 저런 가식덩어리들 무슨 저게 여기서 울고 그러냐 남들한테 보여주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본과 1학년, 대학교, 그냥 일반 대학으로 치면 3학년 올라갈 때, 어머님이 이렇게 선택이라는 피정을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마크만 보고, 아, 이게 왠지 무슨 짝짓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안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었는데, 정작, 가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는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뭐, 처음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제가 가져, 그 사람들과 나눴던 관계, 그걸 돌아보게 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아주 자세히는 나누지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 그리고 원망, 그런 거를 이제 순전히 내 시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나눔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걸 돌이켜 볼 수가 있게 됐고, 2박 3일 동안 뭐 고해성사할 때도 그렇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뭐그 안에서 이렇게 편지 쓰는 시간도 있었는데, 뭐 아버지께 이제 편지 쓰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좀할수 있었고, 돌아오고 나서도 그걸 계기로 조금 화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됐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이 용서와 화해의 하느님이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이제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의 이제 전 삶을 보는 기준 자체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회심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도에 입회 전에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를 따고 한 3년 정도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일하고 왔습니다. 이제 국제협력의사라고 일종의 대체 복무죠. 이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가는 것 대신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제3세계에 이렇게 의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탄자니아에 가게 됐고 가게 된 동기는 일단 이태석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곳에서 한번 이왕이면 그때 수도에 갈 결심은 굳혔지만 이왕이면 이 군생활도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던 중에 우연찮게 국제협력회사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그것도 참 제가 생각하는 운종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떨어졌다가 예비 합격으로 해서 이렇게 붙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탄자니아에 가게 됐고 사실 아프리카 하면 사람들이 가지는 환상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자연환경 이런 거 말고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실제 가보니까 첫 번째로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뭐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나라에서 아마 뭐 NGO든 도움의 손길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래서 그 정부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한 6개월은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동료로 인정해 줄 때까지. 처음에는 뭔가를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무시하고, 했다면 아마 저도 버텨나지 못했을 거고 그쪽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겠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에서 좀더 겸손하게 그냥 아 여기서 잘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렇게 뭐 일이 있든 없든 이렇게 꾸준히 출근하고 수술방 들어가고 하면서 그 사람들도 그때부터 이제 저를 동료로 생각해 가고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년 반 소중한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만난 탄자니아 분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일례로 이제 거기서 달라달라라고 이렇게 우리로 치면 그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 시내버스 버스비가 우리 돈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병원 갈때 이렇게 그걸 좀 자주 탔었는데 제가 그들보다 월급을 받아도 한 100배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그 승객 중에 어떤 분들은 저 대신에 이제 버스비를 내주는 그런 모습도 봤었고 또한 번은 제 환자 중에 이제 장티푸스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폐혈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은 뭐좀 최선을 다했고 좀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왔더니 이미 환자는 죽고 가족들하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것도 나름의 좌절 체험인데 제가 거기서 제가 수술하고 죽은 첫 환자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렇게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이제 현지 분 탄자니아 분그한 이모뻘 되는 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그 가족분들이 되게 고마워하면서 갔다고 아마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탄자니아에서 일하면서도 제가 뭔가를 해주고 한다고 생각을 했지 하느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때 한번 좀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의 입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입회 인터뷰할 때 입회 인터뷰 담당이었던 한 신부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지금까지도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데 저한테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되게 망설였었는데 신부님 답이 좋은 의사나 좋은 수도자, 좋은 사제는 다 동일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단 좋은 의사든 좋은 수도자든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제가 한 방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 물론 좋은 사람이 뭔가에 하는 그런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닮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인간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인간적이다 물론 화낼 때도 있고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게 저희 소망이고 또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예수에 와서 그 좋은 사람인 형제들 그리고 신부님, 수사님들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어떤 수도자, 어떤 의사라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때 그 순간은 어떠셨습니까?